자, 그럼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민 기자, 지금 거기가 밀양병원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밀양병원으로 많이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들입니까? 네, 밀양 세종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이곳 밀양병원엔 6명의 부상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모두 경상으로 일반 병원에서 산소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재 당시 이곳 병원에는 30명의 환자들이 이송됐습니다. 그 가운데 11명이 병원 도착 후에 숨을 거뒀습니다. 13명은 더 큰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엔 97살 박모 씨, 50살 김모 씨 등 사망자 2명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부산과 경남 각지에서 사고 소식을 들은 가족 친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침통함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신원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1층 복도에 유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180명 사상자는 이곳 밀양병원을 포함해 윤병원, 제1병원 등 11곳에 이송됐습니다. 중상자는 7명, 경상자는 136명입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고령자가 많아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밀양병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